아, 근데 궁금한 게 예. 지금 신랑님이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 이게 벌써 이렇게 약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 하나, 둘, 셋, 꿈이 열번만 열어놔. 오케이, 잘 부탁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기자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예.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어제는 일찍 잠이 안 와가지고 조금 늦게 잤습니다. 왜 늦게 자셨어요? 그냥 영화 하나 검색해서 봤다가 너무 재밌어서 많이 봤어요. 하실까요? 네.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혜진아, 오늘은 뭐 하는 날인가요? 지금 약혼식장으로 갈 거예요. 약혼식장이요? 네, 오늘 우리 신랑님 신부님 약혼식 하는 날이에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예. 지금 신랑님이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 이게 벌써 이렇게 약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혼이잖아요. 그냥 약속을 하는 거. 그렇죠. 결혼을 네. 약속해서 신부님의 친척분들만 모시고 약혼식을 할 거고요. 네. 결혼식 날짜를 신랑 신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서 따로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신부님도 신랑님이 마음에 들어서 약혼에 동의를 하신 거네요. 경사네요, 경사. 그렇죠. 우리 신랑님 아마 지금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그럼 신랑님을 지금 모시러 가는 거예요? 와, 우리 루비는 지금 신랑님을 모시러 갔고 네. 저는 피디님을 모시러 왔죠. 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신랑님한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오늘 몇 시에 약혼식 할 거고 네. 몇 시에 우리 루비가 신랑님을 모시고 네. 약혼식 장에서 만나기로. 아, 근데 이렇게 이제 실장님처럼 다 투명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랑님들이 베트남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서비스를 좀 안 좋게 한다거나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박 6일을 신랑님과 거의 일정을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 네. 통역도 저 또한. 근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좀 대다수 많죠.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역이에요. 어떤 결혼 업체는 통역 서비스를 이틀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3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5박 6일을 항상 통역은 신랑 신부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통역사의 역할이에요. 이 통역사들이 신랑님이 하는 말을 최대한 신부님한테 올바르게 전달해줘야 되고 신부의 말을 최대한 신랑님한테 올바르게 전달해줘야 두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선택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결혼 업체들이 너무 통역비를 아끼려다 보니 통역 서비스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공을 안 하죠. 한국의 결혼 회사가 베트남에서 직접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 에이전시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한국 결혼 회사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에이전시 간에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 계약을 한국 결혼 회사는 적게 지급하고자 할 테고 그렇죠. 아. 그러면 에이전시는 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에이전시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 통역 서비스를 그렇게 많은 날을 제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실장님은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저희 회사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절약하기보다는 신랑님들한테 통역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는 거죠. 대신 이제 실장님이 조금 더 피곤하겠네요.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건 저희가 통역이 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좀 반감이 돼요. 통역 서비스가 엄청 비싸나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통역사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그럼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이 1년에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그냥 평균치로 얘기한다면 평균 하이폰 같은 경우는 40만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복이. 지금 우리가 예식장이 다 왔습니다. 여기는 결혼식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대중소 하객이 많은 데는 큰 곳에서 중간 정도는 중간 정도 작은 데는 작은 곳에서 내릴게요. 네. 베트남 예식장에 처음 와보셨죠? 네,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직원분들 이제 실장님 다 안면이 좀 섰을 것 같아요. 예, 저 들어가면 저 남자 저보고 신짜오 그럴 거래요.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저기 앉아있는 분이 베트남 북쪽 하이폰 같은 경우 국제결혼의 80% 사회를 보는 분이에요. 아마 베트남 국제결혼 치면 저분은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신부님은 메이크업이 끝났고 아우자이를 갈아입으셨어요. 네. 우리나라도 결혼식이 끝나면 한복을 갈아입듯이 네. 베트남도 예식이 끝나면 아우자이를 갈아입는데 사진 때문에 먼저 옷을 입고 사진을 먼저 찍는 거예요. 아, 아우자이가 그렇죠. 뭐예요? 아우자이는 베트남 전통 의상인데 아우가 옷이라는 얘기고 자이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 옷을 보면 길잖아요. 그래서 아우자이가 긴 옷. 아, 한복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죠.
우리 신랑님도 지금 입고 계시고. 그러니까 베트남 요 결혼식 때는 저렇게 빨간색, 흰색 두 가지 색깔을 선호해요. 신랑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꽃단장하셨네요. 네, 다들 축하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은 기분이 어떤지 좀 물어봐 주세요. 걱정 너무 된다고? 아, 신랑님이 잘 해주실 건데요. 신랑님이랑 같이 그 몇 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9시 40분쯤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준비하려고 네. 여기 직접 전화해서 예약하고 이런 거 다 하신 거예요? 네. 화장해주는 사람 예약하고 예식장 오는 약혼식이 있다고도 예약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 입는 옷도 얘기해야 돼서 준비해요. 아웃사이. 네. 그리고 이따가 사진 찍는 사람도 올 거예요. 아, 사진 찍는 사람도 따로 섭외하고. 네. 하시는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바빠요 오늘은. 한국에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그 직업을 지금 똑같이 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다 해요. 통역에, 웨딩 플래너에. 네. 다 예약해서 다 해놔요. 이따가 신랑 신부 입장했을 때도 옆에서 신랑 만약 모르잖아요. 그만 해줘야 돼요. 아, 네. 옆에서 이제 가이드도 다 해주고. 네, 사진 찍을 때도 신랑님 웃으세요. 그렇게만도 해주고. 아, 네. 아, 그렇게도 해주고. 아, 네네네. 아, 진짜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 네. 아, 우리 오는 날은 좀 바빠요. 아,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네, 다 신랑 신부 준비해야 돼서. 네. 실장님, 그 통역분들이 일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든든하시겠는데요? 경력도 네. 충분하고요. 네. 저는 베트남의 하이폰과 호치민 국제 결혼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네. 북쪽은 우리 혜진이가 담당을 하고 남쪽은 우리 루비가 담당을 해요. 네. 다 자기 영역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서로 도와주고. 지금 그 아버님 친척분들 오셨어요. 아버님이야? 네. 진짜 뭐? 여자가 야미가. 진짜. 이쁘죠? 우리 신랑님, 신부님. 잘생겼어요. 그런 거 이제 보면 기분 어때요? 좋아요. 끝까지 행복하게 사면은 좋아요. 혜진 씨는 결혼했어요? 네, 저는 했어요. 아기 두 명 있어요. 아기 두 명 있어요. 앞으로 아기 계획이 있나요? 없어요. 네, 두 명만 낳는데요. 결혼하면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네, 애 한 명 키우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애 두 명 키우면 꽤 능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능력 있나요? 네, 우리 신랑도 많이 도와줬어요. 아, 네. 혜진님도 돈 많이 벌어요? 저는 그냥 보통을 받아요. 보통? 아, 겸손하시네. 그죠. 지금 이제 예식을 시작하는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 둘 셋 뭐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와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베트남 음주 건배사예요. 그러니까 모타이바 요가 하나 둘 셋 건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회자분이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 아, 한국말은 잘 못해요. 그냥 포인트만 아는 건데 저 친구가 경험이 많습니다. 진짜 잘하시네. 어쩐지. 그렇죠, 베테랑이죠.
실장님 좀 전에 예.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